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독일 탑5 주얼리 브랜드에 이은 명품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 탑5를 소개할까 합니다. 불가리 부첼라티는 워낙 유명해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순위에서 각각 1위와 3위에 올라있고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브랜드죠. 두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태리에는 어떠한 브랜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콘텐츠는 이태리 베스트 잡지와 이 비즈니스웨어 찰스 루베커의 아티클을 정리해서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첫 번째 브랜드는 다미아니. 다미아니는 1924년 엔리코 다미아니가 다이아몬드 보석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으로 이탈리아 엘리트와 귀족 가문의 찬사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보석 시장의 선두 브랜드로 꼽히고 있죠. 다미아니는 보석 업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드뷔어스 다이아몬드 인터내셔널 어워드를 18번 수상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재료로 사용하고 정교한 세공과 고전적이지만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페넬로페 크루소, 카트린 드베브, 소리아 로렌, 페레스 힐튼, 기네스 펠트로 등이 다미아니를 애용하죠. 다미아니 내에서는 벨 에포크 컬렉션, 마르게리타 컬렉션, 일명 브래드 피트 반지라고 불리는 D 사이드링이 유명합니다. 다미아니도 콘텐츠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로베르토 코인. 로베르토 코인은 1996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골드 주얼리를 취급했지만 점차 유색석과 다이아몬드를 도입했죠. 디자인의 혁신성, 그리고 장인정신, 또 매년 여행을 이끌어가는 색상을 잘 이용하는 걸로 유명하죠. 패션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동물 모티브를 주얼리에 적용시킨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건 모든 주얼리 안쪽에 작은 루비를 세팅하고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건데요. 루비를 만지는 여성에게 수명, 건강, 행운을 가져다주는 고대 이집트의 전설을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얼리를 착용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매년 다수의 독특하고 한정판 품목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가장 유명한 컬렉션은 로맨틱한 프린세스 플라워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우노아레. 우노아레는 1926년 3월 15일 도시 최초의 금세공 회사에 카를로 주치와 레오포르도 고리가 창립했습니다. 9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노아레는 실내의 금세공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금과 보석 제품을 디자인, 생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노아레는 1926년에 설립된 이후 40개국 이상에 진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는 금시장 순위로 탑3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중 우노아레는 정말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기로 유명하죠. 우노아레의 주얼리는 크고 대담하고 전통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사이에 수공예품 체인이 개발되고 이탈리아 스타일이 자리 잡으면서 생산과 기술 면에서 발전하는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골드체인 기술이 좋고 또 상품명 이름이 직역을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귀엽지 않나? 심장이 두근두근 컬렉션이 있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네 번째 브랜드 마르코 비체고. 마르코 비체고 역시 금 체인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마르코는 2000년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전통과 미덕을 통합해 현대적인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을 더한 주얼리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황금 수도라고 불리는 비첸자 트리시노에서 대부분 수작업으로 18K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코인도 우누아레도 다 비첸자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비첸자 쇼가 유명한 겁니다. 주얼리 비첸자 쇼. 마르코 비체고의 핵심은 코일 기술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골드의 우아함을 담아 현대적인 트위스트를 잘 살렸죠. 내부 코일은 18K 금실로 단단히 감아 두꺼운 금가닥을 만들어 고급스러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마라케시, 마사이, 카이로 컬렉션이 단연 돋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인그레이빙 기법과 독특하고 색조가 다양한 젬스톤도 조화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진주 제품도 있네요. 예쁘다. 다섯 번째 브랜드는 팔미에로. 카를로 팔미에로는 1960년대 발렌차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금 세공 작업실을 다니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979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 때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팔미에로는 특정 뮤즈를 선호하기보다 어릴 적 자신이 봤던 자연과 주위 풍경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품 디자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녹여져 있습니다. 컬렉션을 보면 꽃, 버섯, 동물, 파도, 거품,
햇살 뭐 이런 이름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있고 일반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파인 주얼리로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시계가 화려하고 독특하고 엄청 컬렉션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내에 좋았으면 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다미안이 들어와 있고요. 백화점에. 그리고 우노아래도 지금 현대홈쇼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수입해서 가격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중에 또 브랜드라면 다 예쁜데? 다 예뻐서 저희가 한번 수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탈리아 브랜드 탑5 소개해드렸고 브랜드 서치할 때 재미도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피노만나, 카사토, 산타고스티노, 파솔리, 포멜라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고 디자인이 화려하고 독특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나라도 삼성, LG 큰 대기업도 유명하지만 작은 브랜드들, 중소 브랜드들도 정말 예쁜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탄탄하면서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는 글로벌화 되지 않았지만 탄탄한 브랜드들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유럽을 가서 저희가 여러 브랜드들을 소개해주고 거기서 또 라이브도 하고 수입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얼리 값싸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들을 잘 몰랐던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브랜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언이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 라이브 시작했거든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